gorgeous. He's a sweetie. 성경 씨 부모님도 뒤늦게 도착을 하셨다. 찜질방 회동 이후 눈에 띄게 가까워진 양가 부모님들. Hello. 내일이면 헤어질 생각에 저녁을 드시면서도 손녀 누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 낮에 너무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매콤한 걸 먹어줘야만 네, 될 것 같아서. 얼큰한 음식으로 소원을 푸는 성경 씨. 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2주간을 영국식으로 먹느라 매운 음식이 그립기만 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 떠나니까 우리는 뭐 준비했지. 애기 못 보니까.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는 안드류. 흐뭇하신 아버지께 조언도 잊지 않는다. Nuri 얼굴이 새겨진 대형 브로마이드도 공개된다. 동생의 깜짝 선물. Thank you. Thank you. 동생의 선물은 시부모님들을 위한 깜찍한 커플 잠옷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기만 하시다. 지내는 동안은 뭐 섭섭한 건 없었습니까? Very comfortable. Thank you. Our daughter-in-law is so good.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 분하게 잘 있어. No, we just like to say that. Everybody makes us all very, very welcome whenever we've been here, and we really do appreciate it very much indeed. We'd like to thank them very much for all their kindness and hospitality and presence and thoughtfulness. It's very kind. After you when we're not here. Very kind. 하나 마음을 가시라고 그래. 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 마음을 가시라고 그래. When you go hom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here. Well, Andrew's become part of the family now, hasn't he? So. 아들 걱정을 잊지 않는 아버지. 이제 결정 됐습니까? 그 질문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장인 장모시다. 안디도 부모님한테 자식이라고 그래. 안디가 부모님한테 한국어로서는 자식이나 같이 대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 그런데 사투리를 못 알아들은 안드류.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냥 그리고 형님하고 똑같은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말을 전해드리면 그러면 and I think that I might get wrong so good that's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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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too 며느리를 보니 덧붙일 말이 생각나신 시아버님. Yeah, we were very very happy when Andrew said he was going to get married to Sunny. We were very very pleased.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꼭 닮아 있는 부모님들이다. Well, should you go home? You're packing to do. Got packing to do. Yes. 이제는 헤어질 시간. 부모님 아직 짐 좀 싸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합시다.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제 배우 나가도 되는지 여쭤봐야 되나? 해도 돼. 부모님께 여쭤봐 달라는 것이다. Is it okay if they come and say goodbye to you in the afternoon? Yes, yes, very nice, yes. 물론 마다할 이유가 없으시다. 가야지. 아, 가야 되는데 그래 여쭤보고 그래. In Korea, it's kind of polite, you have to go. Yeah, no, it's very nice. 작별 인사를 마치고 출국 준비를 위해 일찍 식당을 나서는 시부모님과 안드류 부부. 1박 2일. 안드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아들이 낯설기만 한 어머니. My son, the star.
그래도 이 모든 게 한국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라 여기신다. 시부모님께서 영국으로 떠나시는 날, 온 가족이 비행기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집을 나선다. 아까부터 조용히 손녀를 안고 계신 시어머님. 결국 눈물을 보이신다. 눈물이야. Without you, don't cry. 차 안이 눈물바다가 됐다.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바꿔보시려는 시아버님. 덕분에 고분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은데 누리는 평화롭게 잠만 자고 있다. 출국 수속을 마치는 시부모님. 수화물표를 누리에게 채우신다. 어떡해. 어. Wait, do you want to take Nuri? She's got a luggage tag now, so we can take her. No! 오, 진짜 데려가고 싶으신가 봐. 어떡해. 할아버지, 누리 너무 좋아하죠. 큰일 났다. 빈말이 아니신 것 같다.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아, 엄마. 어느새 선경 씨 친정 부모님도 배움을 나오셨다. 엊그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떠나신다니. 유리야.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가족들이다. 마지막으로 손녀와의 시간을 보내는 시부모님. Sure, we got to take her home. We swap. You have Barney, we take Nuri. 시어머니께서 오시니 며느리도 따라온다. 억수로 예쁘다. Very beautiful. 억수로야 예쁘다. 억수로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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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손녀딸을 위해 사투리로 작별 인사를 건네시는 시어머님. 손녀 얼굴을 마음에 새겨 두시려는 것 같다. I can give a kiss probably. 정이 듬뿍 들었던 손녀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는 누리. 그런 손녀의 모습조차 사랑스러우신가 보다. 이제 떠날 시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고 만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사돈들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신다. 출국대로 향하시면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시부모님.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크리스마스 때 영국에서 뵙게 될 날을 기약해 본다. 며칠이 지난 밤. 선경 씨와 누리가 잠든 사이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은 안드류.
영국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화상 대화를 하는 중이다.